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둥이의 여동생은 개뿔 영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카메라 체크 원 투. 슬레이트부터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요즘 힙합 갤러리들에서 유행하고 있는 웹 챌린지라고 있는데, 트월킹 추는 챌린지거든요. 근데 트월킹 하면 또 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챌린지에 참여하려 하는데, 그거를 좀 독특하게 하고 싶어서 오늘 저희 학교 후배인 은보미가 메이크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기소개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스물 은보미입니다. 지금부터는 더빙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립밤을 먼저 발라주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완전 쌩얼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약간 정글에 있을 법한, 제가 다크서클이 심한 편이라서 다크서클부터 가려줘야 됩니다. 진짜 가렸네 그냥. 다크서클을 진짜 가린 뒤에는 그 저 뭐지, 저걸로 얼굴에 있는 빨간색들을 지워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코 옆에 있는 빨간색을 또 진짜 가렸습니다. 저게 초록색인 이유는 이제 조명 수업 때도 배우는데, 이제 보색이라 그래서 핑크색의 보색인 초록색을 이용해서 가리긴 개뿔 그냥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잉 치킨. 메이크업 할 때는 선배 턱주가리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선배 생기면은 메이크업 해준다고 턱주가리 그냥 개갈 얼굴 전체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저 베개로 얼굴을 막 두들겨주면 되는데, 뒤통수를 잡고 하면 더 좋습니다. 많이 두들길수록 좋은 것 같아요. 두들기면 피부 흡수도 잘 되고, 사실 때려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쿠션으로 세밀하게 두들기다 보면 아까 두껍게 발라놨던 화장품도 펴주고 제 인생도 좀 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화장을 받을 때 눈을 감거나 아니면 눈을 위로 떠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눈을 이렇게 위로 떠주는 게 좋습니다. 왜요? 이 원래 빨간 건 좀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하려는 거지. 당연히 빨갛죠. 빨갛게 발랐는데. 알았어. 근데 괜찮은데 벌써? 그럴 리가 없는데. 알았어. 새로운 크림을 얼굴에, 손 안 베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새로운 크림을 얼굴에 발라줍니다. 그렇게 두들겨 놓고 또 바르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발라줍니다. 눈썹은 예쁘게 못 그리겠는데요? 밀어버릴 순 없잖아, 그죠? 오늘을 위해서 밀 순 없잖아. 그럼 재밌겠다. 결국엔 베개로 한 번씩 더 두들겨줍니다. 이번에는 눈썹까지 좀 연하게 만들어야 돼서 눈썹도 같이 두들겨줍니다. 티나지 않게 눈도 한번 찔러줍니다. 원래 이렇게 세게 하는 거지? 기다려주세요. 네. 뭐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네. 또 계속 두들겨줍니다. 그리고 화장할 때 가끔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 오. 어떻게 하는데? 우? 아니. 오? 됐어? 네. 그리고 티 안 나게 눈을 한 번 더 찔러줍니다. 아, 눈 찔렀어. 괜찮아, 괜찮아. 눈물이 납니다. 괜찮아요? 응, 할 수 있어. 얼굴만 하면 목이 너무 시꺼매서 목도 같이 두들겨줍니다. 근데 귀는 원래 이렇게 시꺼매? 원래 귀도 해? 안 하지? 근데 안 하죠. 눈썹이 이미 진하긴 한데 눈썹을 더 그려줍니다. 스크래치 자국도 지워줍니다. 심심할 때 턱 한번 돌려줍니다. 잉 치킨. 이제 눈에다가 섀도우를 그려줍니다. 눈 뜨면 다 사라집니다. 씽. 눈 뜨면 다 사라지니까 좀 더 그려줍니다. 눈 뜨면 이제 어느 정도 티가 납니다. 이제 아래쪽에도 그려줘야 되는데, 솔직히 이때는 진짜 눈 찌를까봐 개무서워서 그러면 안 돼. 일어서서 그려줍니다. 옆에도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무슨 반짝이 같은 걸 발라줍니다. 새로운 걸 또 발라줍니다. 드디어 끝난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잉 치킨. 이번엔 카메라까지 가립니다. 진한 눈썹 때문에 인상이 강해 보여서 걱정입니다. 짠. 뷰러로 눈썹을 직접 뽑아보겠습니다. 아니 찝어보겠습니다. 아! 아니요, 망했어요. 그러냐? 네. 근데 가끔 애들 살 찝던데 제발 살려줘. 그것만 안 하면 돼. 나 진짜 살만 안 찝어줬으면 좋겠어.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데? 원래 좀 이래? 이상한 표정을 짓고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일어서서 발라줍니다. 결국 눈썹을 지우기로 합니다. 진짜 지웠습니다. 너 오늘 웃으려고 나왔냐? 결국 얼굴 전체를 지우기로 합니다. 여기다 이제 갈 수...
왜? 야, 너 너무 웃어 지금. 야, 머리를 초록색으로 그만 웃어 좀. 눈썹을 연하게 다시 그립니다. 드디어 입술을 칠합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 근데 여기에 가발 씌우면 어, 웃었는데 좀 무서웠어. 봐봐요.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볼 터치를 합니다. 아, 진짜 가발만 제대로 된 거 있으면은 아쉽다. 머리 다 묶어야 돼. 어, 뭐야? 어? 나 성공한?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메이크업 마쳤는데 지금 가발도 없고 이래서 일단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라이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그지?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왑 챌린지를 찍기 위해서 여장을 해봤는데, 아, 오늘 가발 없는 건 좀 아쉬워요. 지금 이 할머니 가발 한 건 좀 아쉬운데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여장을 하면 그때는 정식적으로 아예 가발을 준비해서 진짜 잘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 메이크업 해주신 은봄님께 은봄님 감사합니다. 왜 자꾸 카메라를 피해? 네, 아니에요. 오늘 그 은봄이 메이크업 하는 친구니까 구독해주시고 그러면은 왑 챌린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요. 끝. 수고했다. 와, 오빠도 이래 가요?